제20청 들어가겠습니다. 차상에 가불찰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묘보염이라 이보강명 이를 보로 위제하고 일체 제천형만이 왕해 주하니 기상이유여 보호장응구하야 이일체 보의당운과 금만이 등장망으로 이부기상하고 이시불찰미진수 세계가 주자위요하야 순일청정하니 불호는 복득상광명이시니라. 이후에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다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보염이라. 뭐다 아시겠지만은 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꽃이 이렇게 올라오듯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 그빛 위에다가 이렇게 그 신기루나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생겨지는 것은 이제 염이라고 하죠. 널리 광명 비치는 일월의 보배로 변제가 되고 온갖 하늘 형상의 만이왕 바다를 의지해서 머물며 그 형상은 마치 보배 장엄거리와 같으며 온갖 보배 옷깃대 구름과 만이로 된 등불 창고 건물로 그 위를 덮고 서무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가 두루 에워쌌으며 순일하게 청정하니 부처님의 명호는 복덕상광명이시니라. 제 20번째 와가지고 복덕상광명이라고 복덕상이라고 이제 마무리를 지났습니다만은 복덕이 무르익으면은 어떻습니까? 지혜도 더불어서 무르익는다고 하는 뜻이 되겠네요. 예, 복덕상 강명이시니라. 그래서 부처님을 기불양족존이라 하죠. 지혜와 복덕이 구족되었다 이렇게 하죠. 예, 총결 화장세계의 그 규모를 모두 맺어서 밝히다. 제 불자야 차 변조시방 치은 보광명 세계종의 유여시 등 불가설 불찰미진수 강대세계하야 각각 소의주와 각각 형상과 각각 체성과 각각 방명과 각각 지혜과 각각 장엄과 각각 분제와 각각 행렬과 각각 무차별과 각각 여까지가 주자위요하니 자 주자위요하니 모든 불자들이여 이 시방에 두루 비치는 치성한 보배 광명 세계종의 세계는 무엇이고 세계종은 무엇입니까? 세계는 소나무고 세계종은 솔씨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시는가 봐요. 세계는 은행나무고 세계종은 은행알입니다. 은행알은 또 다른 은행나무를 태동시킬 수 있는 역량을 100% 가지고 있는 것이죠. 칠성한 보배광명 세계종이 이와 같은 것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넓고 큰 세계가 있어서 각각으로 의지하여 머무른가, 각각의 형상과 각각의 체성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나온 본세고 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갈무리되어 있는 이치고, 예? 그렇습니다. 각각의 방면과 각각의 치입과 치입안과 각각의 장엄과 각각의 한계와 각각의 향렬과 각각의 무차별과 각각의 힘으로 가지함이 두루 에워쌌느니라. 지금 요런 정도 이제 함경은 이제
1회차 설법에서 모든 것을 다 토해서 쏟아내놓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쉽게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십신, 십주는 도리천에서, 십행은 야마천에서, 십향은 도솔천에서, 십지품은 타하 자재천에서 다 설해서 마치고 등강묘광은 다시 보광명전으로 내려와서 7회차 설법, 8회차에서 화엄경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품을, 중요한 품이라기는 뭐하지만은 가장 눈여겨봐야 될 품이 이세간품입니다. 이세간품. 이세간품이 이제 8회차 설법인데 거기 이제 또 다시 정리가 되어 있고, 입법계품은 전혀 다른 책입니다. 전혀 다른 책이고, 80권 중에서 한 60권이 이제 끝나는 상태가 이세간품인데, 산문으로 나열된 것, 세조 묘원품이 한 품만 따로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이치를 다 정리해 놓은 것 같고, 그걸 갖다가 낱낱이 파설 해가지고, 낱낱이 분파별로 잘라서 나누어서 분설해 놓은 것이 제가 볼 때는 200가지로 질문하고 2000가지로 답을 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지금 여기까지 이제 세주 묘원품도 그렇게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접속이 잘 안 되는 거라. 이 탐진치가 워낙 많으니까 세주 묘원은 무슨 세주 묘원. 세주 골치 아파 죽겠다. 세주 골치지. 우리 입장에서 인생살이가 세주 골치라. 바람 부면 바람이 싫고, 햇빛 쬐면 햇빛이 싫고, 묘하기는 뭘 묘하냐고 그래요. 내 하고 싶은 욕심 덩어리만 이제 챙겨주면 좋다고 희희낙낙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 대목까지 이제 와서 한번 저기 이제 4번 넘어가기 전에 세 개의 각가지 형상을 밝혀내서 넘어가겠지만은, 요 대목까지 와서 생각해보면은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 주변 환경만 생각해보면은 모든 것이 뭡니까? 법의 장음이다. 아, 그렇죠. 모든 것이 장음이죠. 장음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팔고는 늘 따라다니는 것이니까, 예, 태어날 때 부모님 뱃속에 있으면서 좁은 구성에 그 자궁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또 뭐 생장, 숙장, 중간이라 하죠. 이게 위장에 조금 전에 우리 뭐 김밥 먹은 거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서 뭐 지부나 이래 돼가 있거든요. 생장이라며, 생장. 그러니까 좀 아침에 먹었던 거 이런 거는 대장으로 내려가서 지금 사람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제 생장과 숙장 중간에 태어날 때 그 가만 처박혀 있다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생고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옥처럼 갇혀가 있다가 뜨끈뜨끈하게,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도 한번 잘 못 세우고 그래 양수 속에 들어앉아 있다가 태어나가지고는 그 유가 이제 가지각색이요. 빈부 기천으로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해가지고 신분의 격차가 엉망진창이라. 생노.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성형수술 보톡스를 맞든지 해도 안 되는 거면 쪼글쪼글 늘어가지고 잡아 쪼글 늘리고 땡기고 해도 뭐 늘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 생노, 노고, 병고, 예, 생노, 병사, 그것도 죽어야 되는 고통이 있고, 그러한 고통들 때문에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하장세계 이런 것이 잘 안 되거든. 원적 애별리고 좀 사랑하고 좋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야 돼요. 너무나 우리 잘 아는 거지 않습니까? 원정해고, 왼수 같은 놈은 꼭 옆에 와가지고 지하철 타는데 같이 타고 뭐 어째 가는 데마다 눈에 띄고, 그 참 원정해고. 믿고 싫은 놈은 좀 안 만나면 좋겠는데 가는 데마다 만나는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오음성고. 하다 뭐 이렇게 좀 이 몸이 조금 이래가지고 삿된 말초신경에다 삿된 소견머리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오음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본지 풍광은 드러나지 않고 지혜는 안 나오고, 오음 다섯 가지 오음이 색수상 행식 오음이 확 덮어가지고 그것이 조금만 이렇게 미세하게 나오면 좋은데, 성고라, 수성한 거라, 수성해. 그냥, 본지 풍광, 지혜로운 발상은 한 번도 안 나오고, 복덕상은 하나도 안 나오고, 무슨 상만 나옵니까? 삼독상만 나와가지고, 아주 독사같이 그런 빼쭉한 그런 마음만 그냥 치성한 거라, 색수상 행식. 예. 그래, 말초신경만 발달시켜가지고, 삿된 속에 머리만 자꾸 팔사만 돋아나지, 팔 정도는 이제 묻어나지를 못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구 부덥고 돈 좀 챙길라이 돈이 챙겨지나 사람을 구하여 사람이 구해지나 결국은 뭐 우리처럼 사람 구하다 안 되면 이제 아이고 나 죽이나 되자라고 이제 절에 들어와서 사는 거죠. 구 부덥고라 명예를 구하여 명예가 되나 하는 일마다 쫄딱쫄딱 망하고 잘 안 되는 것이 그런 데서 이제 해방될 일은 하나도 없고 이 세상 끝까지 전부 그것이니까 연가정도가를 잘 생각해보면 되죠. 뭐라고 했죠? 절악무의 한도인은 나무 화장 세 개에 향수회를 정득해버린 사람은 절악무의 한도인은 자기의 향수에 바다가 있는 사람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그런 생로병사와 원정해고 에벨리고에 대해서 뚫어내려고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따로 뭐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독하게 해서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진짜 진열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자기 모습이 여의주고 자기의 모습이 여의도라 자기 사는 환경 자체가 여의도라고 생각한다면 보물섬에 누워가지고 가난하다고 탈행하면 거지 깡통을 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 자가의 칠보 칠첩반상기를 가지고 살면서 지금 여기서 환경을 하장세계 요까지를 해놨는데 사바세계를 제가 염두에 둔다고 생각하고 13층을 지난 시간 한번 했다가 다시 한번 더 하고 마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2학기로 다시 이렇게 넘어왔는데 사바세계 이 자체가 하장세계라는 것을 다시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기서 꺼냈죠. 꺼냈는데 그래도 뭐 책은 책이고 내 실생활은 절대 하장세계를 인정 못한다 이거죠. 그거는 각자의 몫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환경을 써나는 도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꾸 그 하장세계를 인식을 해야 예, 그 인식을 하고 이제 깨달으면 이러한 것을 이제 신비로운 것을 깨달아야 아니, 뭐 신기하잖아요. 지금 좀 있으면 은행나무 이거 가지고 그죠 하나 하나 떨어지는 것도 신기하고 밤도 이거 가지고 밤맛이 배기는 게 신기하고 세상 천지 만사가 다람쥐는 다람쥐대로 신기하고 생쥐는 생쥐대로 신기하고 전부 다 그래요. 예. 그렇게 신기한 겁니다. 이제는 뭐 똥개하고 이제 사자하고 두 마리가 싸운다. 그러면 똥개는 저도 본전이지만 사자는 이게도 창피 싫어온 것이라. 저도 창피 싫었고 이게도 창피 싫어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부처님의 사자자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오직 하안경 저 뒤에 가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자유에다가 다른 우유도 있고 뭐 얌세의 젖도 있고 소젖도 있고 온갖 젖을 다 섞어놨는데 거기에다 사자 젖을 타면은 모든 젖은 뭐로 변해요? 사자유로 변한다는 비유가 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살이 저런 인생살이 그 저기 뭐 팔고가 있고 뭐도 있고 하랬지만은 진여자성을 향해서 진정으로 가고자 한다면 그런 고통은 전혀 지금 당장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고통에 사로잡히는 거죠. 네. 뭐 그 정도 하고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세계의 각가지 형상을 밝히다. 세계는 왜 각가지 형상으로 나타납니까? 중생이 각가지 업력이 있으니까. 어디선가 이제 들려오는 목소리겠습니다. 세계가 성취되는 것은 뭐 때문에? 중생의 업력을 따라서.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식량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옥수수도 더 유전자 변이를 해서 또 종자를 더 개발하고 동식물, 강물 뭐 할 것 없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걸 원하는 중생이 있으니까 옥수수도 변한다. 무슨 옥수수로? 대학 옥수수로. 요즘 제일 맛있는 게 대학 옥수수죠? 예. 하여튼 옥수수도 보면 신기하잖아요. 잘 옥수수도 있고 알맹이도 보면 까만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뭐 희끄무리한 거 그런 것도 있고 그죠? 쫀득쫀득한 것도 있고 벅석벅석한 것도 있고 옥수수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가 전부 다 그래. 근데 그게 사료로 주고 소 먹을 거는 소염물로 주고 예? 사람이 그쪽에 이렇게 이런 함경을 안 읽으면 인생 사는 게 염을 먹고 사는 길이에요. 그게 축생이지 사람이 아니라 함경을 읽어야 이 눈으로 눈이 이제 재구실을 하고 환경을 토설해야 그게 되고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뭐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의 각가지 형상을 밝히다. 소위 십불찰 미진수 해전형 세계와 십불찰 미진수 강화형 세계와 십불찰 미진수 설유형 세계와 십불찰 미진수 윤망형 세계와 십불찰 미진수 단순형 세계와 십불찰 미진수 수림형 세계와 십불찰 미진수 간형 세계 유간 십불찰 미진수 유간형 세계와 십불찰미진수 시라당형 세계와 십불찰미진수 보방형 세계와 시라형 세계 시라당 시라는 뭐죠? 시라는 뭡니까? 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시라. 예? 자, 십불찰미진수 보방형 세계와 십불찰미진수 태장형 세계와 십불찰미진수 연화형 세계와 십불찰미진수 그릇가형 세계. 그릇가가 뭐죠? 소쿠리 강줄이 비슷하게 뭐 그렇게 생긴 거를 그 그릇가라고 한다고 하죠. 십불찰미진수 종쟁 중생행 세계와 십불찰미진수 불상형 세계와 십불찰미진수 원강형 세계와 십불찰미진수 운형 세계 십불찰미진수 망형 세계와 십불찰미진수 문달형 세계라 여시 등이 유불가설 불찰미진수 얻은 차일일 세계에 가규 십불찰미진수 강대 세계가 주자위요 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 끝난 게 아닌 거 어떻습니까? 난나 세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있죠. 지금 뭐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확실히 하지 않습니까? 예, 확실히 하죠. 뭐. 차제세계의 일일부유여상소설 미진수 세계하야 이미 근소간이 여시 소설 일체 세계가 계제 차무변 묘화강 향수해와 그 위요 차해 향수하중하니라. 향수해도 있고 향수하도 있고 그렇죠. 이른바 열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인 해제나는 형상의 세계와 또 열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강하천 형상의 세계와 열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인 소용돌이 치며 흐르는 형상의 세계와 예. 그 다음에 십불찰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인 수레밖의 형상의 세계와 열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인 재단 형상의 세계와 열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인 수림 형상의 세계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눈을 중요시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은 뭘로 하고 있습니까? MBC에서 ENG 카메라 들고 이렇게 카메라 두 찍고 그 스포츠 기자가 돼가지고 카메라 가지고 멀리서 퍽퍽 찍고 눈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그 소리로 이렇게 먹고 사시는 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라디오 방송국 가서 앉아서 와 성우가 돼가지고 또 들고 또 바깥에 가서 레코드 가게 차려가지고 색성 향 향기로는 저 저기 아모레 태평양 그 뭐 또 SD로데 또 뭐 많죠 랑코 전부 다 그 색성 향 향기로 이제 그다음에 샤넬 파이브 그 전부 다 향기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고